스타파이 심층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다시 찾아온 정청래 의원의 정책 위기. 예,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좀 심각해서 이거는 제가 꼭 얘기를 해야 되고 조만간 조계종이 졌다는 식으로 나온다 그러면 저야 뭐 아무 정치적 부담이 없잖아요. 제가 정치인도 아니니까. 제가 이거는 정면으로 싸울 거예요. 또다시 저는 정청래 의원 같은 민주당 의원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정청래 의원이 10월 5일 날 국정감사에서 여러분들 아시면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라고 하면서 이거를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저기 다니면 산 입구 같은데 국립공원 같은데 입구에 가면 그 돈이 나라에서 징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찰과 전혀 관계없는 산책을 하고 그렇게 들어가는데 그 돈을 사찰에서 그걸 다 징수한다는 거예요. 절에서 징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시민들은, 그러니까 이거 오히려 거기 올라가는 통행세다. 이걸 왜 절에서 징수하냐 그랬더니 그 문제로 이 조계사에서 대놓고 정청래 민주당에서 제명하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처음에 사과하라? 그러다가 정청래 의원님이 이게 누가 봐도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된 거라서 이건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종교계들이 이 대선에 개입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송영길 대표가 가서 사과도 했고 이재명 후보도 사과를 했는데 이게 선거니까 저것들이 이제 점점점 수위를 높아서 정청래 사과라가 아니라 정청래 출당시켜라. 정청래 제명시켜라. 여기에다가 정청래 다시는 공천 못하게 해라. 수위가 점점점 아니 종교가 이래도 되는 거예요? 어? 내가 나니까 이런 소리 할수 있는 거야? 난 정치할 마음 없어. 어? 이따위로 하려고 종교 조계사 뭐 지금 뭐가 가장 문제냐면 이 자승이라는 스님이 가장 문제입니다. 이 자승 스님 퇴출 운동을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명진 스님이에요. 명진 스님. 명진 스님은 불교계의 개혁을 위해서 많이 싸우시는 분들 여러분들 알고 있죠? 이 자승이라는 사람이 지금 조계종의 실세예요. 실세. 응? 그래갖고 명진 스님도 뭐 조계종에서 거의 쫓겨나시다시피 하고 지금 이 조계종 안에서 엄청난 권력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조계종이 더 이상 종교의 권력을 이용해서 이번 대선에 개입한다 그러면 제가 조계사 앞에서 촛불 집회를 열겠습니다. 이건 아니잖아. 응? 종교가 이래도 되는 거예요? 내가 딴건다 참아도 만약에 더 이상 대선을 앞두고 시간은 자기네들이라 시간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시간이 점점 대선이 가까우면 이게 점점 그 1% 2% 싸움이 되니까 조계종이 굉장히 정치적 압박을 가하게 되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미리 하냐면 민주당이 이러다가 시끄러우니까 잠깐 정청래 탈당했다가 나중에 들어와라. 또 이딴 짓을 할수 있거든요. 정청래가 옛날에 김종인한테 공천 배제 받을 때 여러분들 생각 안 나세요? 공천 배제 사유가 없었잖아요. 제가 정청래 의원과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이 종교의 권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 여러분들, 진짜 개혁하기 힘든 게 종교 권력이에요. 언론개혁, 검찰개혁, 법으로라도 할수 있죠. 이 종교개혁만큼 진짜 하기 힘든 거 없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종교인 과세 못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이 선출직 권력을 뽑기 때문에 도저히 그 지역에서 로비를 하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응? 이게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지금 소리 없이 정청래 의원은 여기저기서 압박을 많이 받고 있고, 제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보시면요. 예전에 우리 박정희나 전두환 시대의 독재 권력만큼 대한민국에서 권력자가 있습니다. 그런 권력자들이 누구냐면 지방 토호 세력들.
우리 참 많이 들었죠. 지방 토호 세력들 막 그런 사람들 온갖 비리를 저질러도 뭐 새로 부임한 지청장, 지검장 또는 검사들 만나갖고 하면 있던 사건도 없어지게. 이게 대한민국의 뿌리 깊은 응? 독재 권력만큼은 굉장히 썩어 빠졌던 게 지방 토호 세력들. 토호 세력들은 많이 우리가 지방 권력을 바꿔가면서 지금은 많이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어요. 그러나 우리가 민주화가 된 이후에 아직도 바뀌지 않는 게 여러분들이 있는 게 바로 지방의 토호 세력이 바로 종교인들이에요. 지방에 특히 지방 가서 여러분들 종교인들 특히 스님이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어디 지검장, 지청장, 검사, 판사, 경찰청장, 시장, 군수들 무슨 새로 부임한 사람들이면 꼭 불러요. 꼭 불러서 절에서 차 한잔 마시면서 식사 대접하고 그게 우리나라 굉장히 그 전통적인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가면 새로 부임한 경찰청장 그 지방 이게 현실이에요, 진짜. 불러갖고 차 한잔 마시고 얘기하고.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응? 지금 여러분들 거기뿐만 아니라 이 중앙 권력의 종교인들이 어떤 힘을 쓰냐면요. 특히 이 고찰들이나 이 오래된 사찰이나 고찰들에는 늘 문화재 보수비나 건축비 명목으로 국고와 지방비를 타갑니다. 응? 이게 원래 무슨 조계종임 불교에 일괄적으로 불교에다가 지원금이 함부로 한 번에 내려가는 게 아니라 각 절마다 자기 지방 그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여기저기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예산이.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을 그 국회의원을 자기 그 지역을 유지하기 위해서 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세금이 엄청나게 지방사찰, 그 문화재 보수비로 엄청난 돈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 누구도 얘기하지 않아요. 응? 그러니까 각 지역의 그 지역마다 있는 사찰의 국고 보조금을 일괄적으로 중앙에서, 조계종이나 중앙에서 이렇게 내려보내는 형식이 아니에요. 각 지역에서 다 자기 국회의원들에게 로비를 해갖고 다 타가는 그런 양승이에요. 어? 그리고 우리나라 여러분들 이 기독교인들도 범죄 행위들이 많고 나오지만 불교인들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권력과 스님들을 결탁해서 범죄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사회에서 여러분들 알지만 거의 취해법권이에요. 불국사의 실권자인 종상 스님 등은 불국사에서 도박판을 벌이고 해외 원정 도박까지 했다는 고발이 있었지만 지금까지도 수사가 유야무이 되고 있어요. 아무도 수사를 안 해요. 또 법주사에 도박판이 벌어졌고 주지 스님이 해외 원정 도박까지 의혹이 불거졌는데도 청주지검과 보은경찰서, 충북경찰청은 서로 수사를 미루고 있고 기소조차 하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봐주기 형식이고 조계종 최고 실세인 자승 스님도 총무원장 재직 시절 종단의 생수 사업에 관여해 판매 로열티 5억 원을 자신과 관련 있는 정이라는 곳에 지급하도록 해 종단에 손해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이 됐는데 검찰은 자승 스님의 배임 혐의를 입증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립니다. 검찰 권력, 종교 권력, 정치 권력들이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때문에 제대로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기소도 이루어진 이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종교계의 여러분들, 종교계의 범죄가 왜 겉으로 드러나지? 그들이 우리보다 뛰어나갖고 너무너무 자기 종교의 선이 물론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선행을 더 많이 하고, 대부분 올바르고 우리에게 존경받는 그런 스님, 목사, 그리고 신부님,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그러나 이런 문제 있는 어떤 스님이나 목사나 신부들, 분명히 존재하죠. 근데 절대 이 사람들은 기소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보시면요. 개신교는요. 정치색이 뚜렷합니다. 개신교는 진짜 극우들 있죠. 정광훈이나 이런 애들. 눈에 띄어요. 그리고
우리 또 진보적인 목사님들도 계시고, 개신교는 자기네들의 정치 성향이 뚜렷하게 갈려요. 근데 불교는 그렇지 않아요. 여태까지 불교는 어디 정권의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내지 않아요. 근데 불교에 특히 어떤 점이 있냐면요. 조계종의 실세들, 이 조계종의 실세들은요, 권력이 누구한테 넘어가냐가 굉장히 민감한 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개신교는 보수와 진보, 목사들은 성향이 뚜렷하지만 불교는 그러지 않아요. 불교의 실세들은 자기의 정치 성향과 다르게, 바로 어떤 정권이 이번에 잡을 것 같다라고 하면 그 정권과 많이 결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지금 조계종의 실세인 자승 스님이 총무원장을 실질적으로 바지 원장으로 만들고, 여러분들 조계종의 총무원장이 굉장히 괜찮으신 분이에요. 조계종의 총무원장이 누구시냐면요. 바로 그 자승이 조계종의 총무원장을 요번에 정청래 의원님이 이 통영세 얘기를 하니까 이 날려버렸는데, 이게 어떤 분이냐면 금곡 스님입니다. 이 금곡 스님은 어떤 사람이냐? 노무현 대통령과 가장 각별했던 스님이고 문재인 대통령과도 가까운 스님이에요. 그래서 조계종이 여러분들 왜 금곡 스님을 잘 들어보세요. 자승이라는 굉장히 이 조계종에서 명진 스님과 대립각을 자승 물러나라고 했던 정치적 너무 정치적이다 스님이 이 금곡 스님을 왜 그러면 자승이 총무원장에 앉혀놨을까? 현재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잡았기 때문이에요.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잡았을 때 가장 문재인과 가까운 사람,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과 인연이 있던 사람을 자승이 권력을 잡자마자 총무원장에 놓으면서 자기가 실세 노릇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정청래 의원 파동이 일어났을 때이 자승 스님이 금곡 스님을 파면을 해요. 날려버려요. 왜 날리냐? 정권 말기라는 거죠. 정권 말기다 보니까 윤석열이가 지금 지지율 높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와 노무현 정부와 어떤 인연이 있었던 이 총무원장이었던 금곡 스님을 날린 거예요. 제가 볼땐 그래요. 그러면 새로운 어떤 총무원장을 국민의힘과 가까운 그런 사람을 임명하게 되면 진짜 확실한 정치 색깔을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들, 이 불교의 조계종의 자승 스님의 스타일이 어떠냐면, 이 불교 전체적으로 조계종은 기독교가 개신교들 같이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지 않지만, 굉장히 미래 권력의 힘에 따라가는 형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불교계가 문재인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거는, 뭐, 처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카톨릭 신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처음에, 혹시 불구 홀대론이 나올까봐 금곡 스님을 인연이 있는 사람을 했었는데, 총무원장이 된 이후에, 요번에 정청래 의원 문제를 뭐, 제대로 해결 못한다! 그러면서 갑자기 금곡 스님을 날립니다. 윤석열 후보가 뜨니까 친여권 인사를 날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여론조사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역전을 시키거나 그러면 또다시 이분을 데려다가 쓸 수도 있는, 지금 이렇게 종교계 권력자들이 대선 주자들과 줄을 대려고 하는 것은 이유가 뭘까요? 자신들만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거예요. 진짜 종교가 이래도 됩니까? 응? 누가 지금 지지율이 좀 많이 나오면 그쪽에다가 줄을 대고, 응? 이건 어디까지나 뇌피셜인데, 정청래 의원님이 조계종과 어떤 이런 통행세 문제로 마찰이 있으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뇌피셜입니다. 김건희가 그렇게 조계종을 많이 찾는다 라는 소리가 있어요. 어?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었냐면 문재인 정부 때 권력이 처음에 강하니까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금곡 스님을 총무원장에 임명한 것이고 정권 말기가 되니까 돌변하는 건데
카톨릭 염수경 추기경행의 제안으로 정부가 지원해서 12월은 캐롤이 위로가 되었으면 해 캠페인을 벌여 전국에 캐롤송이 울려 퍼지게 하는 것에 대해서도 조계종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이로 인해 매년 크리스마스가 때가 되면 조계사에서 펼쳤던 성탄 트리 점등식도 올해는 사라질 가능성이 높고, 그동안은 조계종에서 성탄 트리 점등식도 하고 4대 주교가 왕래를 하면서 자주 만나고 그랬었는데, 지금 조계사의 일주문에 가면요, 정청래 의원 사퇴하라, 이게 여러분들 여기저기 걸려 있는 거왜 그런가 했을 거예요. 막 여의도 가면요, 정청래 사퇴하라는 어떤 전광판을 달고 현수막을 달고 차가 막 돌아다녀요. 딴거 아니에요. 10월 5일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가야산 해인사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로, 이거 왜 그쪽 해인사나, 가야산 해인사나, 해인사 문화재 그쪽에 올라가는 사람이 절을 가지도 않는데 왜 통행세를 해인사에서 징수를 하냐? 그러면서 이게 무슨 봉이 김선달이냐, 물 떠다가 팔은, 그런 비유를 했다고. 응? 그러자 총무원이 정청래 의원 사퇴를 외쳤고, 그 이후에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 이재명 후보가 대신 사과를 해도 50일 만인 지난 25일 정청래 의원이 조계사를 직접 찾았으나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면담을 거부하고 조계사 일주문에 정청래 의원은 사퇴라는 현수막 펼침망만 내걸고, 조계종 종회는 정 의원의 발언에 대해 총무원 집행부의 미온적인 대응을 질타하고, 총무부장 금곡 스님이 최근 직책까지 사퇴하게 이르렀다. 그래서 정부에서 오히려 조계종의 문화재 관람료 180억을 국고에서 지원해주겠다. 아니, 국고에서 지원해주겠다라고 해도 우리가 돈 때문에 이러는 줄 아냐! 라고 버티고, 이런 지금 형태예요. 제가 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은 선거가 얼마 안 남으면요, 여기저기서 시끄러워지면 뻔합니다. 정청래 희생양 삼아서 정청래 빨리 잠깐 나갔다 와라. 분명히 그런 자들 여기저기서 나타날 거예요. 정청래 의원이 뭘 잘못했어요? 응? 문화재 관람료 이거 여러분들 왜 절의 징수를 합니까? 어? 그랬더니 명진 스님은 이걸 왜 사과를 하냐? 명진 스님은 오히려 이거 정청래가 올바른 얘기했는데 왜 정청래가 사과를 하냐,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딴거 몰라도 저는 이번에는 정청래 잃지 않을 거예요. 진짜 정청래가 진짜 잘못했다 그러면 제가 나서서라도 정청래 의원님 사과하십시오라고 얘기할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정청래는 뭘 잘못했습니까,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정청래 의원이 사과하려고 조계종까지 찾아갔는데, 이것들이 정청래 사퇴할 때까지 안 된다 그러면서 오히려 정청래 제명해라. 니네가 뭔데? 니네가 뭔데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후보를 제명하니, 탈당시키니? 응? 자승 퇴출 운동할 거야. 응? 저런 정치적인, 응? 주지사, 스님, 조계종, 저 따위, 응? 종교계 편향적인 정치적 의식을 갖고 있는, 응? 자승이라는 자가 조계종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명진 스님은 오죽하면 자승 퇴출 운동을 했겠어요. 응? 전 이번에 더 이상 정권 말기라고 조계종이 대선에 개입해서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을 사퇴하라 뭐라 그러면 조계사 앞에서 집회 신고합니다. 물러서면 안 돼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들의 압박은 더셀 텐데, 자기네들이 시간은 자기네 편이라고 생각하고, 분명히 정청래 뭐 제명하라, 탈당시켜라, 더 압박이 가해질 테고, 지금 아니 사과를 안한 것도 아니고, 어? 안 그래 여러분들? 진짜 불교 조계종이 제대로 살라 그러면 이런 자승 스님 같은 정치적인 스님들이 있으니까 종교가 욕을 먹는 거예요. 어? 늘 권력자들에게 줄이나 달라 그러고. 어? 내가 정치인이었으면 벌써 나 까이고 그랬겠지. 진짜 이번에 조계종 대선에 개입하지 마라. 응?
정청래 의원이 잘못된 얘기 있으면 공개적으로 얘기해봐라. 국민들 앞에서 떳떳하면 토론회를 해봐라. 어? 많은 사람들은 문화재 징수료가 뭔지도 모르고 돈을 내왔다. 그게 절에서 걷는 돈인지도 모르고 수십 년간 우리가 돈을 내고 있었다.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 제 말이 틀립니까? 여러분들 어디 문화재 어디 공원 같은 거 갈 때 앞에서 입장료 받으면 그게 나라에서 걷는 줄 알았지 그게 절에서 징수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몰랐어요. 저는 몰랐어요. 잘못된 거 바로 잡아야지. 종교 권력을 이용해서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자기네들에 의해서 기득권, 자기네들의 밥줄 끊는다? 오히려 정부에서 180억 지원해준다 그래도 돈 때문에 그러지 않는다? 돈 때문에 그러지 않으면 통행세 안 받는다고 하면 되지. 왜 정청래를 사퇴하라는 얘기를 합니까? 왜 대선 때가 되니까 권력자들을 옆에 줄을 윤석열이 좀 당선될 것 같고 지지율이 높으니까 정청래 제거한다? 나는 이거 절대 지켜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500명 1000명이라도 돼도 정말 조계종 자승스님 경고합니다. 나 같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정청래가 뭘 잘못했어요? 국민들 대신 억울한 돈 내지 않게 이렇게 문화재 관람료 불법으로 어? 편법으로 여태까지 조계종 얼마를 해먹었어요? 더 이상 해먹지 말라고 국가에서 보조금 준다고 해도 정청래가 뭘 잘못했어요? 국민들한테 떳떳하게 나와서 얘기해봐요. 숨어갖고 정치인들을 다가가갖고 정청래 사퇴시켜라 제명시켜라 압력 넣지 말고 국민들에게 똑바로 얘기해봐요. 문화재 관람료 그동안 얼마를 걷어왔는지 공개해보세요. 더 이상 이번 대선에 조계종이 대선 개입한다 그러면 자승스님 탈출운동 펼칩니다. 국민 청원 올릴 겁니다.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 당신들이 뭐라고 함부로 제명하라 사퇴하라. 이번만큼은 여러분들 물러서면 안됩니다. 저들이 늘 선거를 앞두고 이러니까 종교개혁이 안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종교인들은 아직도 과세가 안 되는 거예요. 종교인들 과세 세금 안 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저기서 종교인들 스스로 세금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왜 종교인 과세 얘기만 나오면 저렇게 난리를 치냐. 종교인들이 과세가 되는 순간 세금 많게 적고가 아니라 그들의 수입이 공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수입이 공개가 되는 것을 가장 꺼려하기 때문에 그들은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1000만원, 2000만원 세금 내는 게 아까워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 누구도 기독교회의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1년에 얼마가 현금이 들어오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 게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많이 돈을 1년에 걷어들이는지 밝히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힘든 거예요. 늘 그래서 여러분들 대선과 국회의원 선거가 4년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나 많은 지금 정치인들이 대선과 이 국회의원 선거를 좀 지방선거인가? 일치시키면 한 번에 할 수 있게끔 하자 이런 논의를 계속 했는데 계속 이게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이게 4년 중임제로 가면요 대선과 국회의원 선거를 맞물려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개헌안에 4년 중임제를 냈던 거예요. 4년 중임제를 하면 국회의원 선거와 대선을 똑같은 해에 하게 되고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러면 아무래도 정치적인 압박이 덜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국회의원 선거 대선이 같이 치러진다 그러면 아무래도 3년 안에는 종교개혁이나 이런 것들을 쉽게 할 수가 있는데 2년마다 대선 끝나면 또 2년 있다가 국회의원 선거 나오니까 이것들이 선거에 굉장히 영향력을 끼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 자승스님 조계종에 있어요. 조계종 저기 있잖아요. 종로 뒤쪽에 조계사 있잖아요. 여러분들 제 말 이거 진짜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정청래 의원이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여기저기서 엄청난 압박을 가하고 있어요, 쟤네들이. 응? 자승 퇴출 운동은 정말 종교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응? 개입해갖고 응?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을 나가라, 사퇴하라, 현수막 걸고 이 난리를 펼 일이냐고. 응? 정청래 의원이 무슨 문화재 이법 발의했다고. 응? 문화재 관람료 통행세 발언했다고. 통행세지 뭐야? 왜 그걸 절에서 돈을 가져가? 고발해도 수사 안 합니다. 응? 자승 강남에 있다고? 청원 좀 올리십시오, 여러분들. 누가? 누가 이거 내용 아시는 분들 청원 좀 올리십시오. 맞는 말 했어요, 맞는 말. 누가 청원 좀잘글 써갖고 청래당이나 누구 좀 올려주세요. 응? 제가 진짜 20만 확 넘겨버릴게요. 자승 퇴출 운동. 네, 제가 여러분들 일요일 저녁에 좀 열받아갖고 더 이상 내가 참으면 이러다가 또 아까운 국회의원 하나 대선 앞두고 민주당에서 여기저기서 응? 정청래가 잠깐 나갔다 와라 이딴 짓거리 할까봐. 응?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네, 오늘 또다시 찾아온 정청래 의원의 정치적 위기. 종교인들은 이번 대선에서 손 떼라. 자승 스님은 더 이상 대선을 개입하지 마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